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24시간 항공기 먹방에 대한 영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직항이 없어서 24시간 싱가포르를 돌아가는 항공기로 뉴질랜드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에서 싱가포르 기내식으로 잡채와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특별히 주문되어 나온 먹방이었습니다. 아들과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탑승구를 찾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떠나기 위해 공항에 모였습니다. 마지막 한국 돈을 다 쓰기 위해 커피와 물을 먹고 마시면서 탑승구를 찾았습니다. 탑승구가 24번이 보이시지요? 항공기에서는 액체를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물을 다 마시고 들어갔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에는 한국인 승무원도 있어서 아주 편리했습니다. 잡채와 쌀, 고기가 보이시지요? 쌀도 한국식 쌀이어서 토실토실 맛있었습니다. 케이크와 빵도 보이시고 콜라도 먹었습니다. 아들이 빵을 먹으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께서 정말 잘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중간에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일본 라면과 치킨 덮밥을 먹었습니다. 6시간을 경유했지요. 싱가포르에서 뉴질랜드로 갈 때는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맛있는 기내식을 먹었습니다. 일본식 라면 익스프레스라는 음식이 보이시지요. 24시간을 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재빠르게 일하시는 손길이 정성스러웠습니다. 라면 위에 김도 얹어주시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라면과 치킨 덮밥을 보고 계십니다. 라면에 국물이 정말 속을 뜨뜻하게 했습니다. 아들이 라면을 먹으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면발이 탱글탱글해요. 싱가포르에서 떠나서 두 끼의 식사를 먹었습니다. 처음 식사는 치킨과 밥과 아이스크림을 주었어요. 아이스크림이 쿠키 앤 크림이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두 번째 식사를 보고 계시지요. 비행기가 호주를 지나 뉴질랜드 상공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는 감자와 토마토 소스였습니다. 케이크도 보이고 계십니다. 오렌지 주스도 먹었어요. 감자가 정말